주인분께서 사가냐는데 사가 따가서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닭갈비 지금 이거 씻어서 먹어야지. 너무 곱네. 두 병밖에 없다. 저희 두 개만 가져갈게요. 엄청 무거운데? 너무 무거운데? 설거지 있잖아. 당근이가 다 해가지고 그림 다 가져갔어. 진짜 웃기지 않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혼나 하지 말라고. 내가 할 게 없다고. 살짝 어렵다. 힘든 거 좀 아쉬운 거. 홍기동이한테 우리 당근이는 워낙 일할 때 케어를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관찰한다 생각하고 있어. 아, 관찰. 이것은 바로 화롯대입니다. 불멍을 만들어줄 화롯대. 짜장면집 철가방 스타일로 완성. 차라리 형이 하는 게 나아. 아니 왜 이거를. 동생 가스 찔릴까봐 또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혼자 딴 건데 씻었어. 사장님 엄청 달다 보였었거든. 먹어볼게. 난다. 와, 식감이랑 느낌이 진짜 큰 사과랑 똑같다. 와, 근데 이 느낌은, 요 느낌은 약간 앵두 같다. 사과 같은데? 빨리 사과해. 나 이렇게 작은 미니 사과 처음 먹어봐. 약간 다람쥐가 된 것 같아. 안녕. 그냥 줄 수 없어. 사과해. 사과 없다. 너는 사겠지? 사과 없다. 그러면 캠프 가야 돼. 아, 형 이제 또 먹고 많습니다. 그래, 지금 저기 장한량 찍는다고 오늘 캠핑카로 와가지고 충청도 와있어. 충전하기 위해서 충청도로 갑니다. 여기가 훨씬 예쁘다. 입수 한번 하셔야죠. 여기 너무 예쁘다. 이거 봐봐. 아, 잠깐. 같이 들어가야지. 아, 갔다 갔어. 우와. 차갑지? 어, 이 엄청 많나 봐. 맑아. 자, 이제 나와. 저 위에 산책 올라가야 돼. 시간이 없어. 아니야, 저기 가서 하나만, 그림 하나만 따게. 어? 저 정도 가다가 돌에 싹 미끄러져서 다 담그는 걸 딱 찍으면 오늘 촬영 좋아.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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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하는 대로. 명상하는 시간. 조용히 흐르는 거. 이럴 때 오면 또 세수 한번 해줘야지. 아, 정신수야! 머리만 담그고 몸 안 빠지게 하면 내가 쉽게 보일게. 봐봐. 봤어? 샴푸 광고 같지? 와, 좋다! 오늘 일하러 왔어. 이 수건도 우리 당근이가 형 챙긴다고 갑자기 수건이 슈퍼맨처럼 나타났어. 아! 표 소리 났어. 내가 담부터 진짜 절대 담 안 걸린다 그랬는데. 한 끼운을 맞아야겠다. 모든 속세의 기운들을 다 버리고. 고기 퇴치 법법이야. 야! 아, 너무 간지러워. 저거 아까 계곡의 선물인가요? 그지? 아니, 목이 너무 많이. 중간에 머리가. 머리가 꼴보기 싫다. 나 아까 모기 퇴치법 그거 운동할 때 이거 나와 있었어? 아, 나 블러 처리해주면 안 돼? 아, 나 다시 찍을게, 이번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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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절로 뛰어갈 테니까 슉 하고 사라지는 거 해줘.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불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사라지는 걸로 해줘.
아 따뜻해. 등을 덜렁덜렁 씻어주고 부드럽게 마시고. 약간 미용실에서 손님 머리 감기는 것 같아. 염색이 잘 됐어요. 자연의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리트먼트 흔들어 주겠습니다. 물 온도 괜찮으세요? 잘 익었어요. 자 이제 앉읍시다 여러분. 이제 다 익은 거. 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살이죠? 목살. 잘 먹겠습니다. 뭡니까 이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건 비나인데. 아 너무. 우리 당근이가 진짜 싫어하는 향인데. 너무 좋은데? 옆에서 계속 징징 소리가. 카메라 넣어. 왜 울어? 넌 왜 울어? 안 돼, 위험해, 들어가. 안 돼, 안 돼, 들어가. 불멍, 불멍. 박수차, 박수차. 근데 박수차. 이거 잘 사야 되겠다. 이 꽃층에 꽂히고 싶어도 꽂을 수 있을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감자 고구마 밥. 정말 달다. 김이 모락모락. 약간 산장 느낌으로 나. 어? 산장? 산장어향. 비곡 산장. 박수차. 전략 캠핑을 오면 집에서보다 더 잘 자는 것 같아. 주위가 조용하니까. 지금 7시 6분. 아, 슬 일어나 봐야겠다. 날씨 너무 좋다. 안녕. 너무 일찍 일어나서 나 혼자 또 불 피웠다. 아, 이 불이 너무 좋아요. 힐링 힐링. 잠깐 쉬었다가 혼자 청소를 하려고. 와 또 얼굴만. 큰일 났네. 땡땡봇 못 쓸 것 같은데. 난 이제 아내를 정리해야겠어. 아침을 이제 먹을 거야. 단계추를 짜는 가볍게 깔끔하게. 햄유 형이 맛있는 토스트를 해주실 거예요. 아, 내가 가위로 좀 더 뭐라도 해야죠. 계속 얻어먹고만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소일거리처럼 재밌네. 어우, 야, 이게 뭐야? 커피. 와, 이거.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무 부드러운데? 아, 그 뭐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아니나?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우리 노래 중에 하나 괜찮은 거 좀 BGM으로 틀자. 난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해.
항상 우리 노래는 빡센 느낌이 있었는데 한이뿐도 그렇고 그 전에 했던 무드랑은 좀 다른 무드였어가지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 그럼 이제 이런 노래 좋지. 뭔가 되게 비장해. 난 캠핑 갈 거야. 현실과의 이별 여행. 하트. 아 처음에 딱 큰 하트 했어도 되는데. 너무 좋아요. 토스트에 넣을 거니까 너무 바짝 안 구워진 것 같아. 여기 또 개고양이 다 모일 것 같은데. 개고양이 지. 뭐 새. 핫. 하나 얹어주세요. 야 방금만 따끈따끈한 거네. 와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건강한 맛이야. 건강한 맛도 안 난다는 건데 건강한 맛이야. 원래 케첩 떡볶이 맛있는 거 알지? 아니 그거 이렇게 사놓은 이렇게 또 캠핑 와서 나 더 잘 먹는 거 어때?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캠핑. 캠핑 와서? 어제 어묵탕. 그러는 게임이야. 못 이겨 그거. 또 이렇게 먹고 가면 든든합니다. 얘네 어떡해? 걔네가 그거야? 시골의 자부정? 미치겠다. 쟤네 진짜 미치게 안 해. 진짜 쟤네. 쟤네랑 좀 놀다 살겠다. 얘가 호기심 제일 많네. 오, 호기심 제일 많군요. 난 너의 친구야. 알겠지? 들어봐. 안녕. 건강하게 잘 자라. 근데 지금 강아지를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가야겠어. 강아지를 보러. 아, 도망가도 있었다. 드디어 캠핑했다. 오케이, 안녕. 얘들아 내가 왔어. 얘들아. 얘 아까는 되게 무서워했는데. 안녕하세요.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이사했다고 해서 어. 제가 이사로서 이게 꽁치예요? 네. 결제해야 될게 얼마지? 3,500원인가?